오늘은 뭐 금요일이고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끼리 뭘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패밀리들 많아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주말을 보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뮤지컬 한 편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뮤지컬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가족 뮤지컬 애니의 요호. 최은영, 곽복영, 송일국, 김지선 배우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일단 가족 뮤지컬이라고 하고 예, 예. 어른 두 분의 아이 두 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지만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 가족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 좀 가족 같은 느낌을 예. 같이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송일국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애니에서 억만장자 워벅스 역을 맡은 배우 송일국입니다. 요. 자, 두 번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애니에서 고아원 원장 해니건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지선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애니에서 애니 역할을 맡은 최은영입니다. 최은영냥. 은영냥.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애니에서 애니 역을 맡은 곽복영이라고 합니다. 곽복영냥. 같이 곽 씨야. 아, 곽 씨예요. 곽범 아저씨예요. 아니 뭐 집안에 소문 안 났나요?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난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공연인가요? 예?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네.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아 시작이 됐네요. 네네. 와 한 달만 딱 하는. 한 달도 채 안 되네요.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유니버설 아트센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 보려면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컬투쇼에서 홍보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누가 해주실래요? 복영양이 해주실래요? 뭐 은영양이 해주실래요? 은영양이. 가위바위보 하려고 그래 지금. 둘이. 가위바위보까지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은영이가 네. 해봐요. 뮤지컬 애니는요. 부모님을 찾겠다는 고아원에 버려진 애니가 억만장자 워벅스를 만나면서 이제 워벅스의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희망을 담은 따뜻한 작품입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지금 뭐 내용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도 아까 리허설하면서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아 여기 노래구나. 어떤 넘버요? Tomorrow. Tomorrow 여기까지만 제가 네 너무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송일국 씨는 그런 역할이시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선 씨 역할이 악역이죠? 고아원 원장이 그죠? 네. 그리고 애니를 괴롭히는 굉장한 악역이라고. 근데 괴롭히는 건지 제가 괴롭힘을 더 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하는구나. 이거는 공연을 보시면 알아요.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점 27일까지. 네. 빨리 예매를 네. 하시면 예, 네. 그렇습니다. 1779님이 애니 너무 예뻐요. 아들만 둘이라서 그런가 나도 딸 갖고 싶어요 하셨네요. 근데 곽복영 양은 뮤지컬 처음인데 주연을 맡았다면서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감이라도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오디션을 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어른 배우분들과 하는 뮤지컬도 처음이어가지고 오디션 볼 때는 그냥 이 오디션에 붙은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나 결과가 애니가 됐다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았어 그때? 딱 됐다고 들었을 때 진짜 복권을 맞은 느낌이었어. 그래요? 5학년이 복권 맞은 느낌을 알아요. 복권 안 맞아봤죠 1등? 네 훨씬 더 좋아요. 네. 복권이 더 좋을 거예요. 어디 비할 바 없어. 우리 은영양은요 그러면 지금 애니 역할 말고도 다른 뮤지컬 또 했었어요? 네 저는 빌리 엘리엇 빌리 엘리엇 뮤지컬을 처음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 뭐 마틸다도 하고 와 마틸다로 뮤지컬 신인상 받았어요. 와 진짜 제가 참 좋아하는 뮤지컬들이 빌리 엘리엇 마틸다 다 와 다 저는 공연장 가서 봤어요. 그때 했었을 때 봤나 누구 역할을 봤었나요? 하여튼간
너무 멋있다. 되게 여유가 있네.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세요. 선배. 저는 뮤지컬 세 편밖에 안 했는데 네. 다섯 편 했어요. 뮤지컬. 와. 그래서 현장에서 선배님 합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은영양은 몇 개 몇 살 때부터 지금 뮤지컬? 그래, 처음 시작한 게 몇 살 때? 저는 2학년 때부터 뮤지컬을 했었어요. 9살 때. 9살 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이거 오디션 볼래? 이래가지고 진짜?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뮤지컬을 보고 나서 그런 자극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막 배우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고 아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노래도 좋아하고 뭐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을 서서히 알아갔던 것 같아요. 야, 말도 이렇게 야 아니 12살인데 말을 아저씨보다 조리 있게 하는 건 반칙이에요. 여유가 그 있죠 여유가. 저는 저 정도 길게 얘기 못 하거든요. 저는 김승진 씨의 여유증과는 좀 다른 느낌. 예, 다른 느낌이죠. 네. 와, 홍일국 씨께서 세 번째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족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나요? 특히나 아내가 이제 많이 도와주죠. 아내가 고등학교 때 합창반 출신이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지금도 법원에서 밴드부 회장이에요. 보컬을 하면서 음악을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그 샤워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밖에서 따라줘요! 따라줘! 샤워하다 부담스럽겠어요. 박자 막. 야, 샤워하다 말고. 근데 저기 더블 캐스팅이 남경주 씨. 네 맞습니다. 네. 아내가 딱 그 얘기 듣더니 워낙에 베테랑이시니까 레전드. 네, 당신 성공했네 딱. 같은 역할로. 굉장히 영광이고 선배님한테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첫 뮤지컬 할 때 브로드웨이 42번가 작품을 했는데. 그때 남경주 선배님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지금 같이 이렇게 더블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좋으시겠다. 뮤지컬 참 재밌죠. 예, 아니 너무 멋있고 일단 문자를 또 하나 읽어드리자면 9311님께서 송일국 배우님 억만장자 역할이 딱이세요. 모습 자체가 부티나고 너무 멋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저기 남경주 선배님은 워벅스고 저는 농담으로 워범수라고. 워범수. 그래서 좀 유명해져서 목표가 스타벅스 되는 게 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브랜드명을 그대로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요. 예. 방송에서. 예. 아니 앞에 있어서 마침 이렇게. 예, 심지어 제가 아까 정영진 회장님을 언급해가지고 이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이 유머가 네가 아까 얘기한 부대찌개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 일단 저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예예. 네. 예, 뭐 딱 그딴 게 있었어. 네네. 뭐 있어. 앞에 사건 사고 하나 있었어 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아 우리 김지선 씨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뮤지컬 하신지? 저는 지금 몇 년 됐을까요? 한 엄청 오래. 거의 20년. 네, 아직 20년까지는 아니고. 베테랑이시구나. 네, 한 18년 19년 정도. 네네. 됐었어. 애니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두 애니는 어떤가요?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조금 뭔가 우리 아이들 이쁘다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장난치는 성격이어서 해니건이랑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은. 에? 뭐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어저께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씬에서 이제 얘네들이 막 저희한테 막 뭐라고 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굴 보면서 그걸 따라 하거든요. 그걸 이제 관객들을 보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애들이 터질까 봐. 애들이 참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이거 애들이 하면 앞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장난치고 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해니건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해니건은 일단 나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합니다. 주정뱅이였죠. 주정뱅이에요. 네 맞아요. 주정뱅이. 너무 잘해요. 딱 등장부터 누워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네. 지금도 그 역할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은 무리일까요? 글쎄요. 예. 아니 고아원. 고아원의 원장님이신 거잖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고아원 원장인데 이제 제가 뭐 능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 고아원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고아원에다가 이제 뭐 지원금도 주고 뭔가 그런 세금 같은 거를 다 감면해 주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빼돌리죠. 빼돌려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꾀죄죄예요.
아. 저는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액세서리도 사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네. 어.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고요. 항상 뭔가 그런 사랑을 꿈꾸는 여자이지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텅 빈 마음을 술로 채우는. 네. 아. 그 억만장자의 어떤 그 좀 마음을 뺏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 살짝 그런 거를 해요. 그것도 공연장 오셔서. 아 있구나. 아니 정말 잠깐. 잠깐 있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눈이 한번 회가닥 돌거든요. 이 올리버 워벅스 씨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혼 남성인데 언제 한번 만나서 내가 뭐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어떤 신이 살짝 있구나. 네. 신까지는 아니고 제가 살짝 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보고 싶은데 그것도. 네. 예. 7343님께서 김지선 배우님 목소리와 얼굴 표현력 미쳤어요. 아이고야. 주정뱅이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네. 아니 근데 보통 연기가 대단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칭찬인 거죠? 주정뱅이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그냥 주정뱅이라고 딱 해주셨어요. 아니 본의 아니게 이 전작품도 뮤지컬 벤자민 버튼이라는 창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재즈클럽의 주인장으로 나왔는데 노래가 한 곡이 제 솔로곡 제목이 술에 물탄 듯이에요. 와.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자꾸 술에 관련된 배역을 와. 물론 뭐 찰떡같이 잘해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 그 노래 한 번만 좀 들려주시면 안 돼? 그 넘버? 그 재즈 예 사장 재즈 클럽 사장.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전작품인데? 네 전작. 지금 완전 애니에 빠져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빠져 애니건에 빠졌구나. 네. 지금 취하신 건 아니죠? 아 지금 계속 애니 노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애니건에 취해 계세요 지금. 애니건에 네. 취해 있어서. 네. 자 그럼 여기서 애니 속 넘버 메이비를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인지 우리 은영양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메이비라는 곡은 부모님을 이제 찾는 희망을 가진 애니가 이제 부모님은 날 찾아오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네. 희망의 노래. 은영양이 해주실 거죠? 무대로 네. 모실게요. 네. 네. 긴장하지 말고. 아유. 라이브입니다. 네가 뭐 그딴 얘기를 제가 하세요. 제가 긴장돼. 아 저분이 뮤지컬 지금 대여섯 작품 하셨다는데. 아유 저희 딸이 한 살 딱 어리잖아요. 예, 아빠 마음. 아빠 마음. 예. 아우 잘해주세요. 뮤지컬 네. 배우님들 나오셨는데 뮤지컬 겉핥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범님으로서는. 제가 떨려서 그래요. 예. 최은영 양의 메이비. 예,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맑고 순수한 목소리에 더 감동이 느껴지네요. 약간 막 울컥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 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노래란 게 기교보다는 예. 야, 너무 잘한다. 게 있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면 감동이 몇 배가 더. 와 그러니까 그때 노래 부를 때 앞에 또 이제 이쁜 강아지도 한 마리 이렇게. 아, 아 걔도 출연을 합니다. 강아지가 네. 나와요? 실제. 아 그래요? 예. 네. 와.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을 모니터를 하는데도.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 이 장면에. 아니 근데 강아지가 무대에서 좀 당황하지 않나요? 야, 이, 어, 어, 이, 이. 네. 와, 그 연기를 하는 강아지인가 봐요. 네, 곧 네. 잘합니다. 왜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영화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뭐 돌발 상황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를 다 해놨어요. 야. 우리 후배 친구들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개 강아지 이제 안 나올 때, 나올 때 아니면 지나칠 때 그런 걸 다 대비해서. 대사가 다 달라요. 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개, 어떻게 보면 애드립이네요, 애드립. 그러니까. 상황 대처를 하는 거죠. 에, 그렇죠.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거 보는 맛도 있어요. 며칠 지금 공연했잖아요. 네. 혹시 좀 저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산들이. 어. 산들이. 산들이가 지금 좀 약간 돌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가끔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돌발의 상황 아니요 좀 커요. 저번에 한번 모니터하는데 생각보다 커요. 덩치가 네, 덩치가 아이들이 감당하기 좀 힘들 정도로 커요. 한 번은 이게 두 발짝을 나가야서 이제 지금 노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힘을 좀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원래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데 다 빵 터져가지고 객석에서 막 웃음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원래 뮤지컬이라는 게 이제 동선이 있고 거기에 맞춰진 조명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핀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끌고 그 조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우 예쁘다. 자 문자 좀 읽어주시죠. 은영양이 하나 읽어주세요. 은영양이 하나 읽어볼까요? 6096님 거. 6096님이 은쟁반에 옷깃을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노래 듣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이들과 애니 꼭 보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꼭 부모님이 같이 오시면 너무 좋겠다. 애들도 자극받고 너무 좋죠. 뭐. 네. 예. 이것도 복영령이 하나 읽어주세요. 밑에 거. 9113님이 최은영 배우 노래 목소리 너무 청아하고 예뻐요. 감동적인 노래 뮤지컬에 가서 직접 듣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 지금 송일국 씨는 새 아들의 아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표 새 아들이죠. 예, 예, 대한민국 예, 뭐 대한민국 만세. 네. 뭐 잘 크고 있겠지만 딸이 현실에 딸이 없으니까 우리 애니랑 같이 무대에 있으면서 어떠세요? 아니 집에서 좀 힘든 육아 끝날 때쯤 되니까 육학년이니까 자기도 앞가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와서 20명의 육아 하느라고 좀 정신 없긴 한데. 근데 아들이랑 또 다른 그게 아니 근데 있잖아요. 오히려 힐링을 받는 게 너무 예뻐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애교가 많고 저희 애들 진짜 한 제가 한 20마디 하면 한 마디 대답 네 한 마디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오면은 애교들도 많고 잘 떠들어주고 막 너무 예뻐요. 그래서 현장 가는 게 그러니까 그 공연장 가는 게 하루하루가 즐거움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복영 애니는 곽애니는 곽애니 우리 곽애니는 우리 송일국 역할의 억만장자와 우리 남경주 씨가 네. 있잖아요. 어때요? 송일국 씨 할 때랑 남경주 씨 할 때랑 뭐가 어떤 느낌이 달라요? 인생에 제일 어려운 지금 난제가 지금 송일국 씨는 널 쳐다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은영이보다 송일국 배우님이랑 공연하는 게 더 횟수가 많아요. 네, 처음 공연하고 연습할 때는 어색해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지다 보니까 공연하는 것도 편해지고 이제 좀 더 좀 더 대사를 편하게 놓을 수 있어서 좋은 놓을 수 있대. 오. 와, 놓을 수 있대. 나도 못 놓는데. 무대에서 놀 수 있다 이런 거. 예, 놀 수 있다는 거죠. 와. 이번에 데뷔한 배우가 얘기하는 겁니다. 멋있다. 벌써 10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이 11일이거든요. 놀 수 열흘 있대요. 만에 놀기 시작했거든요. 야. 야. 박범도 아직 컬투쇼에서 못 놀잖아요. 저는 지금 아직도 가두리 양식 중이죠. 네. 우리 은영 양은 어때요? 와. 네, 은영 양. 복영이가 송일국 배우님이랑 공연하는 횟수가 많은 만큼 남경주 배우님이랑 횟수가 많거든요. 지금 그 베테랑으로서 본인 생각에 송일국 배우님이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연기로 따지면 저기도 뮤지컬 배우로서. 어, 뮤지컬 배우로서. 잔인하다. 후배로서. 어, 어. 선배 입장에서. 네. 아니 저 집에서 안 그래도 아내한테 욕 많이 먹어요. 아니 억만장자가 아니라 졸부 같다고. 졸부 같다. 아 일단 고 얘기 은영 양 좀 이따가 4부로 넘어가서 해주세요. 네. 자 컬투쇼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특별 초대석 뮤지컬 애니의 내배우 최은영, 곽보경, 송일국, 김지선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은영양, 송일국 배우님의 후배를 좀 평가할 시간을 좀 드렸는데 네네네네. 자, 어떤가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송일국 배우님이나 다른 배우님들이 저한테 막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뭔가 쑥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합을 맞추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자면 두둥. 야 서두가 너무 멋있잖아요. 송일국 배우님은 원래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워벅스라는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툭 툭 뱉으셔도 되게 어떨 때 되게 워벅스 같을 때가 많으세요. 진짜 억만장자 딱 느낌이 여유가 감사합니다 선배님. 와 연기하면 또 송일국 님이 또 맞죠. 네, 둘째 네. 그러면 서러워할 정도로 네. 엄청난 분이신데. 근데 지금 같이 연기하고 있는 은영양은 어떤 말이나 쭉쭉 뱉어도 워벅스 같은데 지금 아내분은 졸부 같다라는 또 평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자극하는 거겠죠. 아니 노래만 하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좀 이렇게 아직은 제가 이제 가수가 아닌 노래를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작품의 목표가 노래로 어떻게 보면 욕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도 늘었거든요 정말. 아니 분은 공연을 보러 오셨죠? 아니 그럼요. 네. 보고 나서 뭐 디테일한 동작들 왜 이렇게 억만장자가 주먹을 많이 쉬냐. 졸부 같다. 졸부 같다. 네. 대사 톤도 조금 더 낮춰라. 뭐 여유를 디테일.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 그럼요. 테일한 것까지 봐주시는 거죠. 예, 와. 이게 또 직업에서 오는 게 있어서 배우들은 자기 거밖에 못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안에서 제 역할 그런 걸 봐주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거의 20년이 다 돼가시는 지선 씨가 보시기에 송일국 배우님은 어느 정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너무 훌륭하시고요. 나이스. 너무 나이스시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오빠가 하시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오빠가 만든 그런 애드립들이 있는데 그 애드립 뒤에 오빠가 웃으시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약간 아! 이게 있는데 소리가 안 나게 웃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제가 그런 웃음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그 웃음, 이거요. 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되게 워벅스러워서 뭘 하다가 웃을 때 갑자기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오빠 안에 저는 몰랐는데 그 개그 호흡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저 스타 빵 그거 하는 거 보고 나 연예대상 우수상 받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아, 그건, 네. 그거는 제가 네? 연예대상 우수상 받은 사람인데 사실 그 우수상이 송일국 형님이 받은 건지 우리 아들들이 받은 건지 아이들이 받은 건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웃자고 한 얘기 죄송합니다. 맨날 뭐 얘기해 놓고선 실패하면은 꼭 얘기를 하세요. 연예대상 우수상이요? 네. 연예대상 우수상이요. 예예. 예. 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수상. 예예. 사실 그 곽보경 배우님, 우리 곽보경 양 어머님이 임신하셨을 때 지금 낳기 전이죠. 네. 컬투쇼 방청을 오셨어요. 아 진짜?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컬투쇼가 두 번째인 거예요. 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와 그냥 뱃속에서 왔던 기억. 오 그러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떤 분이 어머니세요? 가운데. 와 엄마 닮았고서 그래서 예쁘구나. 저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부경양 저기. 야 그럼 이게 몇 년 전인 거야? 부경양 지금 12살이니까. 와 11년 전. 네. 11년 전, 12년 전쯤 됐겠네요. 네. 와. 와 대박. 야 나는 그대로네. 진짜 그대로네 근데. 와 나는 그대로. 진짜 그래. 아 심지어 옷 입은 것 때문에 지금 더 젊어 보여요. 어, 그래. 나이스. 엄마 뱃속에서 이제 컬투쇼 방청 왔던 기억나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 컬투쇼에 온다고 해서 차에서 가고 있는데 엄마가 사실은 여기 너 임신했을 때 한번 방청객으로 왔었다고. 그 얘기를 오늘 했어요, 오늘? 저번에 했었어요. 네. 저도 근데 몰랐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뭐 그러네. 아, 그러니까 태교할 때 어머니가 태교로 컬투쇼를 들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쁘고 잘하고 또 뮤지컬 배우고 된 건 아저씨도 역할이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잊으면 안 돼? 자, 우리 그럼 복영양의 그러면 넘버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주실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나오는 넘버인지. 애니가 이제 부모님을 찾겠다고 탈출을 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인데 부모님이 오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다리면서 함께 부모님을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와. 애니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가장 유명한. 아마 뮤지컬보다 더 유명한. 예.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예. 제가 잠깐 투마로우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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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마로우. 그 정도 무대를 보실게요. 네. 네. 복용량이 그런 또 컬투쇼의 인연이 있었네요. 오늘 어머니는 같이 안 오셨죠? 오늘 어머니 아 밖에 계세요?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들으세요 그러면 어머니. 네. 여기 앞에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죠 어머니. 복영양 어머니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얼굴 좀 봅시다 어머니. 네,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딸인 노래하는 것도 좀 앞에서 보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예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네. 아이고 어머니도 그대로시네. 그대로시네. 의자 앉으세요 여기 객석에 앉으세요 여기. 자 그러면 복용량의 투머러우를 박스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르면 떨릴 텐데. 아 그래서 엄마 다시 들어가셨어요 지금. 네. 박수요. 오해가 떠요. 생각해요 내일은 근심 걱정 사라질 거예요. 모두 다 내가 울적하고 잘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보이스. 곽복영양의 곽애니의 투마로우였어. 자, 우리 최애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 이게 또 뭐 더블 캐스팅이기 때문에 들어봐야죠. 되게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그 복영의 표정을 보면서 봤던 것 같아. 어, 난 좀 눈물 날라 그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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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좋은 친구라서 이제. 아니 이제 우리 뭐, 은영 네. 양의 표정과 말하는 거는 무슨 베테랑 완전 어. 배우 같아요. 거의 김혜자 선생님 같아요. 능숙함이. 네. 와 정말 이게 또 본인도 저 역할에 어떤 감정을 부른지를 아니까 그렇지, 눈물이 글썽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또 처음에 이제 뮤지컬 시작했을 때 은영이도 생각날 수도 있고 어, 첫 작품이니까 우리 복영양이 또 네 예, 맞아요. 1779님 애니의 복영양 노래를 들으니 희망이 막 솟아요. 내일은 내 아들들도 공부를 하겠죠. 그런 희망으로 그마로 내 아들 공부 좀 해라. 제발 좀. 와. 이거 우리 어 복영양이 0057님 거 복영양? 네. 네. 읽어 주세요. 아, 마이크는 돼야 됩니다. 0057 님이 멋진 나라의 예쁜 목소리에 노래를 듣게 해준 애니에게 감사드려요. 아. 자, 이렇게 좋은 노래 투모로우 들려준 곽복영양 꿈이 꿈이 네. 뮤지컬 배우 아니야? 아 배우 혹은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네. 그럼 배우나 의사 두 개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어 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꿈을 이뤘잖아요. 일단은 어. 지금 어 뮤지컬 배우의 꿈은 그래도 첫 작품이지만 이루긴 한 거잖아요. 근데 배우는 되게 시간이 많아야 하고 의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되게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좀 어,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직 포기하신 거예요? 벌써 포기하면 어떻게 어, 지금 의사를 벌써 포기했어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뮤지컬 배우 마이클리 씨가 아마 외국에서 의대 갔다 지금 배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오. 저희 빌리 엘리엇 1대 주인공했던 그 아역했던 친구가 네. 서울대 경제학과인가 아, 경영학과 갔어요. 어 맞아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 다 해봐요. 근데 제가 의사 처음에 의사에 좀 쏠리긴 했었는데 배우를 해보니까 배우를 하니까 좀 더 재밌고 좋은 것 같고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 살 차이 그 아기를 둔 아빠로서 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요즘 그 공연하면 학교를 안 가죠? 네. 어,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클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뭐? 취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체험학습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취업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또 선배님 또 김지선 님의 또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공부를 잘 하셨나요? 어? 소문이 좀 뭐 네. 공부를 좀 잘 하셨다는 얘기가 네? 네? 소문이 들려서요. 잘못된 소문인가요? 이스 금시 초문? 금시 이스 금시 소문. 금시 소문? 네네. 와. 공부를 고3 때 갑자기 제가 벼락치기를 했는데 아 그게 또 수능이 엄청 오르긴 했어요. 수능 점수가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아. 워낙에 공부 머리가 있으시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얇은 수투 사회 영역 그거가 너무 갑자기 재밌어져서 독서실에서 이틀에 한 권씩 풀었었어요. 와. 그러고 갑자기 수능이 올라서 차석 입학. 나 그 봐. 공부 잘했잖아요. 아. 에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뮤지컬 쪽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전공이. 아예 그쪽을 예. 너무 좋아하셨구나 워낙에. 네네네. 이쪽을 워낙에 좋아하셨구나. 예. 전공자시네. 전공자입니다. 예, 전공자시고 예, 예. 제 그 친한 누나의 친구분이시고. 아 그래요? 예, 네. 그 누나가 주정뱅이거든요. 아마 모티브를 그 누나한테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근데 맞아요. 예. 그분을 보고 맞아요. 이 역할에 또 몰입을 하셨구나. 네. 김민영 주정뱅이. 민영이 누나 주정뱅이. 민영아. 네. 네. 9시지도 않은 분이 언급이 됐어요 주정뱅이. 아, 자 이제 그럼 김지선 씨의 어, 네. 넘버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 장면에 나오는? 아 제목은 리틀 걸스라는 거고요. 네네. 말 그대로 작은 소녀들인데 어. 일단 제가 당하는 아이들한테 당하는 씬이고 이 노래 직전에 아이들이 저를 놀려 먹으려고 쥐를 눈앞에다 갖다 대요. 어. 생쥐를 죽은쥐를 죽은쥐를 이렇게 갖다 대서 그 이후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부르는 어. 신세 한탄 곡입니다. 아. 신세 한탄 곡 좋습니다. 네. 무대로 보실게요. 네. 예.
5316님이 김지선 배우님 혹시 텀블러 물을 자주 쓰시는데 그 안에 술이 들은 건 아니죠? 라고 이제. 아예 이게 물이지 술 제 물이. 이 노래를 실제로 부를 때 좀 취한 상태에서 부르는 건가요? 에? 그 극 중에서 그거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아, 메소드 연기. 극 중에서도 약간 취한 채로 부르는 노래인가요? 아니요, 이 곡 말고 조금 취한 채로 부르는 노래도 있긴 있어요. 아. 늘 취해 있잖아. 에? 역할에 취해 있는 거죠. 네. 예, 무대를 보십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는. 그 20년 가까이 이렇게 또 전공자로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ittle Girl. Little Girls. 세상에서 쥐가 제일 싫어. 쥐보다 너네들이 더 싫어. 개집애들, 개집애들 눈만 뜨면 세상은 온통 개집애들 개집애들 하루 종일 엉켜서 사네 사네 나는 소녀 같은 연약한 여자 날 사랑해줄 남자 기다려 나는 너무 외로운데 내가 고아들의 어머니라니 하! 개집애들 개집애들 눈만 뜨면 배가 고프대 한참 잘라야지 니네가 그래 작은 입 쉬지 않아 하루 종일 떠들어 대지 팔자 좋은 여잔 다이아 끼고 폭 터진 여잔 진주를 감지 나는야 술병 끼고 계집애들 칭칭 감고 산다 알았죠? 아니야 나 맨날 당해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당하는지 보고 싶으시면 10월 27일까지 유니버셜 아트센터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끔찍해 미치겠어 귀에서 피가 날 것만 같아 지워도 끝이 없어 불사질 버리고 싶어 맨정신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술에 쩔어 꿈꾸며 살지 세상이 망해도 개집애들은 절대로 안 죽어 야 역시 베테랑. 이야. 아 대단하신. 이야.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그 사이 홍보를 다 하시 홍보를. 와우. 깨알같이 뭐... 홍보를 거기다 싹 심잖아. 야 그 박자 사이 박자가 쉬운 박자도 아닌데. 갖고는 오는 거죠. 네. 야 일단 그리고 성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무대에서도 오늘은 어떠셨어요, 송일국 씨, 우리 김지선 씨의 넘버 라이브. 늘 뭐 연기에 취해, 술에 취해, 최고입니다. 늘 최고입니다. 와. 와. 아, 이제 마무리로 또 저도 은영 배우님이 또 평가를. 아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은영 배우님의. 자, 네. 은영 베테랑. 네. 은영 베테랑 배우님의 오늘 라이브와. 그동안 무대에서 같이 만나는 연기자로서는 어떠십니까? 같이 합을 맞추는 사람으로서 네 같이 합을 맞추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해니건이라는 역할이 되게 악역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아 되게 해니건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짠한 느낌이 있죠. 너무 잘 살려주셔서 관객분들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백스테이지에 있는 저까지 그런 감정이 다 느껴지고 네 느껴지는 아니, 스피치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뮤지컬 배우 세 분이랑 감독님 한 분 와 계신 느낌이에요. 누가 노래를 부르고 오면 다 예. 박자도 체크. 아니 제 애드립에도 있는데 애니 어른이니. 야 애니 어른이니 진짜 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 은영양은 커서 어떻게 어떤 배우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진짜 그죠.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은영양? 나는 뮤지컬 배우 중에 이분처럼 되고 싶다. 아 저는 우선은 애니에 있는 모든 배우님들 다 제. 봐 배려하는 거 봐. 먼저. 제 꿈이고요. 어머머머. 거기에서도 이제 다른 배우님은 저는 정선아 배우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약간 저는 정선아 씨 생각했거든요. 정선아 씨처럼 됐으면 좋겠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근데 딱 정선아 배우님을 이렇게 딱 찝으시네. 와 꼭 될 겁니다. 예, 응원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복영양은 어떤 의사가 어떤... 되고 싶나요? 의사 저 의사는 포기했습니다. 아, 네, 포기했죠. 아 죄송합니다. 네. 나왔는데 뭐 그래도 한마디 그래요. 예. 네. 배우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배우분들이 진짜 저의 가족 같은 사람이어서 너무 진짜 되게 영광이에요. 귀여워요. 알았어요. 네. 다음에 또 컬투쇼 하면 또 와요. 아니 이제 뮤지컬 배우 계속 하면 홍보하러 또 나올 거예요. 네. 다른 작품 하고 그때마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대답은 해야죠. 네. 라디오라 대답은 해줘야 돼요. 예 예. 오디오가 계속 끊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새 배우의 넘버를 들었네요. 우리 송일국 씨는 오늘 라이브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목 푸는데 한 시간 걸려요. 아 그럼 라이브는 실제 애니를 보러 가면 거기서 그렇죠. 빵빵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진짜 옛날 뮤지컬 처음 할 때 물론 연기 담당이긴 했지만 그때도 한 곡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실 환불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몰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제 무대는 공연장에서 근데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맞죠. 27일까지 빨리 예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서두르십시오 여러분들. 네. 10월 27일까지랍니다.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제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고 저희도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뮤지컬 애니 네 배우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홍보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 좀 해주시고 자 문을 닫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은영 씨부터 할까요? 스피치 담당. 네. 저희 뮤지컬 애니는요 뮤지컬 애니를 보러 오신다면 정말 희망을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없거든요. 27일까지인데 이제 한 분 한 분 보러 오셔서 배우님들 한 분 한 분 다 눈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 작품 안 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조카 같은 경우도 한 번 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벌써 두 개를 예매를 했어요. 어머머머머. 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인터파크 진짜로. 후기를 제가 꾸준히 보는데 거기도 그게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갈람에서 이미 한번 보고 너무 재밌어서 예매하셨다는 글들도 많고 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네. 나이스. 진짜 나이스. 멋진 공연이네요. 네. 네. 자, 뭐 복영양도 한마디 하실래요? 저는 이 무대가 데뷔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뮤지컬, 희망의 뮤지컬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애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와, 아이고 참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용량의 데뷔 무대 꼭 보러 오십시오. 네. 네. 자 마지막 네 배우 보내드리면서 우리 네. 박범 씨 고생하셨어요. 제가
네. 한 가지 제의해도 돼요? 아, 네네네 그럼요. 아니 지금 마침 또 가족이랑 오신 분 계시는데 제가 제작사에 허락은 안 받았는데 만약에 허락을 안 해줘도 제가 사비로 꼭 하겠습니다. 제가 초대해도 될까요? 가족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 애기들이 있는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아이랑 같이 오신 우리 가족분들 꼭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거, 와 송일국 씨가 네. 야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네. 인연인데 네. 왜냐면 와, 대박.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왜냐면 이렇게 네. 긴 시간 얌전히 앉아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꼭 초대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뒤에 아버님은 배변 다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 예성의 아버지는 네. 장을 비우고 오셔야 네. 됩니다. 꼭 비우셔야 돼요. 난리 납니다 거기서 해버리면.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예, 예.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가 흐르고 있고요. 저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곽권 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너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Hello, hello, hello.